사랑하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7월이에요. 그렇죠? 7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막 끝나가고 있을 것 같고 고3들은 그러면서 이제 여름 방학이 막 들어갈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 이제 N수생들은 이제 뭐 열심히 달리고 있죠. 또 반수생들도 다 이제 합류됐죠. 이제 열심히 하는 시점이고 수능은 한 130여일, 20몇일, 30여일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 그렇지? 선생님이 매년 요맘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어. 뭐 영상으로 많이 매년 제가 이제 해주는 얘기인데 이거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는 얘기니까 요 영상은 끝까지 좀 봐줬으면 좋겠다. 뭐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학습할까요? 뭘 어떻게 끝낼까요? 자, 요 얘기는 조금만 뒤로 미루고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고 지금은 한번 좀 많이 지쳤을 때니까 지금 많이 지쳤지? 6월 모평 끝나고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좀 지쳐서 힘들 때야.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름방학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고, 그렇지? 자, 요 시점에 꼭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여러분, 대학이라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 그렇지?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오니까 무조건 뭐 성공 탄탄대로. 그 다음에 내가 좋지 않은 대학에 가면 내 인생은 끝. 그렇지 않아. 그런 시대는 끝. 옛날 얘기.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산업화 시대다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좀 이렇게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가 다 막 성장하다 보니까 잘 되고 그러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학벌이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면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한 세대시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아마 여러분한테 야,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대학이 진짜 중요하다.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많을 거야. 그래, 맞아.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어. 지금 서울대 나왔다고 뭐 성공한다?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알 거야. 그치? 그런 시대 절대 아니야. 자기한테 맞는 거 잘 선택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잘 찾아서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지? 학벌이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참 심해.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니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더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게 대학이야. 여러분 한 달도 아니구나. 그 뭐야? 선거 있었죠, 선거.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공감하대. 선거 있을 때 집에 뭐 이렇게 선거 홍보물 날라오잖아. 또는 뭐 이렇게 뭐 길에 선거 쫙 해가지고 뭐 후보들 붙어 있잖아.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그 선거 홍보물 딱 보면은 뭐부터 보니? 그렇죠? 이 사람 어느 대학 나왔지 뭐지? 그렇지? 참 신기해. 홍보물 나오면 쫙 넘기면서 뭐 봐? 이 사람 어느 대학 나왔지? 그다음 뭐 이 사람 뭐 재산이 어떻게 됐지? 뭐 이런 거 보잖아. 그렇지? 근데 뭐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 뭘 봐? 학교 어디 나왔지? 본단 말이야. 똑같아.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학이 뭐 인생 이건 아니라고 해더라도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다니지? 저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지는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일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대학을 가지고선 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 아, 이게 뭐 썩었다 이러지 마. 왜? 자기부터 그러고 있지 않니? 우리부터 좀 그러잖아.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맞다 틀리다, 뭐 못됐다, 뭐 막하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솔직하게. 어느 대학 나왔는지 가지고 판단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재작년쯤이었나 그랬어. 이제 교무실에 앉아있는데 내 앞에 이제 논술 선생님이 앉아있었어. 그 논술 선생님이 뭐 들어갔다가 이제 보니까 뭐 첨삭을 하고 있더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첨삭을 막 해주더라고, 애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뭐 책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여자애 두 명이서 어떤 이제 남자애가 첨삭을 해주더라고. 막 첨삭을 막 잘해줘. 뭐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 갑자기 막 듣다가 그 여자애 두 명이 갑자기 웃으면서 갑자기 이제 뭐 조교인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선생님 이러면서 선생님 어느 대학 나왔어요? 뭐라는 거야. 그 조교 오빠한테 뭐 오빠라고는 안 했고 그렇죠. 선생님 어느 대학 나왔어요? 막 어느 대학 다녀요? 그러더라고. 어느 대학 다녀요? 막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애가 갑자기 얼굴이 약간 변하더니 아이 뭐
나 좋은 대학 아니야. 묻지 마. 뭐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봤어. 나는 그때 그 여학생 둘의 표정을 봤어. 뭔가 그냥 이렇게 보더니 아, 네 하더니 뭔가 식물룩한 표정.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듣더라. 그러고 가더라고. 내가 문득 만약에 그 남자애가 뭐 그래,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다. 그럼 뭐라 그랬을까? 나 서울대 국어국문과 나왔어. 아마 물어보지도 않았어도 지가 먼저 얘기했을걸, 그치? 나 서울대 국어국문과 다니고 있어. 만약 그랬다면 그때 그 여학생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반대로. 아, 진짜요? 우와! 그치? 우와, 그랬대. 막. 또 얘가 무슨 헛소리를 해더라도 야, 뭐 다르네. 와, 역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 막. 예? 그렇지 않았을까? 현실이 그렇다. 그치? 현실. 현실이. 뭐,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뭐 여학생들 미팅에 나갔어. 미팅에 나갔더니 어떤 뭐 오빠가 나왔어. 엄청 잘생겼어. 막 키도 크고 막 멋있어. 뭐 대화를 하는데 뭐 와, 말 엄청 잘해. 야, 뭐 이건 이거고 저거고 저거고 막. 내년 대학교 얘기하는데 내년 대학생이 됐을 때 너무 멋있어. 오, 너무 좋다. 막 이랬어. 그러다가 어느 대학 다녀요? 이랬더니 그 오빠가 아, 이랬더니 나 저기 뭐 하면서 뭐 처음 보는, 들어보는 대학 얘기를 하면서 나 거기 뭐 그냥 다녀 이러는 거야. 어떤 느낌이 들까? 뭐야? 뭐 좀 전에 뭐 아는 척 하더니 뭐 어디서 뭐. 그치? 반대로 어떤 오빠를 만났는데 아 뭐 이상해. 왜 그러면 뭐야 이 새끼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대학교 다녀요? 그랬더니 아 연대 의대 다녀요? 그러는 거야. 그럼 갑자기 무슨 마음 드냐? 연대 의대 다닌대.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아무 헛소리를 해도 아이고 이게 좀 똑똑하네. 아이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네. 자, 이걸 속물이다 뭐 어쨌다 하지 맙시다. 우리부터 그러니까. 그렇지? 바뀌어야 되고 안 좋은 건 맞지만 현실이 그렇다. 현실. 그럼 이 얘기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무서운 얘기는 백 몇십일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130일 후에 수능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입시까지 다 끝나면, 그러니까 내년 한 3월 달이 딱 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느 대학교에 다니는지를 되게 궁금해할 거야. 엄청 궁금해할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막 판단할 거야. 아, 너 어느 대학이구나. 판단할 거야. 뭐 썩었다 그러지 마. 자기부터 그러고 있잖아. 자신부터 그러고 있지 않니?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여러분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지? 어느 대학 다니지? 궁금해하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잖아. 그러면서 뭘 그걸 비난해? 비난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학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할 거야. 특히 20대 때는. 물론 나이가 30대가 넘어가가지고 그때 가서 나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사람들은 찌질한 인간들이야. 내가 보면 내 나이 때 선생님이 이제 내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도 아 내가 서울대 출신이야, 내가 뭐 연대 어디 나왔어 이러고 다니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찌질한 애들이야. 아, 솔직히 지가 지금 딴 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다 무시하지 마 이거야. 지금 나이 때 돼서 잘 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 얘기 안 해. 아, 진짜. 근데 20대 때는 얘기가 다르잖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있을 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어느 대학 다니니? 어느 대학 나왔니? 아,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야. 물론 선생님 나이가 돼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때 가가지고는 이제 다른 걸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고 20대 때는 여러분 그 대학 가지고 계속 여러분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와 높여질 수도 있고. 내가 대학생들 중에 재밌는 거 봤어. 자기 대학 마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서강대, 하여튼 이대, 자기가 좋아하는 잘 다니는 애들의 특징. 신분증을 꼭 학생증을 보여주더라.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럼 학생증을 딱 보여줘. 그렇지? 반대로 자기가 대학 숨기고 싶어. 그럼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럼 운전면허증 뭐 보여주더라. 학생증 보여줘야지, 그렇지? 우리 내년에. 너 학생 좋다.
내놓을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응, 돼야지. 자, 그래서 돼야지를 넘어서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130 며칠 후에 여러분의 대학을 다 궁금해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들이 이제 시작될 건데 그럼 바꿔서 살짝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아직 수능 안 봤잖아. 그치? 수능 안 봤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죠. 뭐 물론 장수생도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요 영상을 본다라는 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이번 2019 수능을 가서 응시할 거잖아. 그렇다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지금 너무 감사한 거 아니니?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때가 어딨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어딨어? 대학교 결정 안 됐어 아직? 결정 안 됐어? 결정도 안 됐고 지금 그걸 향해서 가고 있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공부하면 오늘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번 11월 달 수능 점수가 요만큼 바뀔 거고 그 바뀜으로 인해서 학교도 바뀔 거고 과도 바뀔 거야. 야, 이런 장사가 어딨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 없다. 진짜 없다. 선생님이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해보자. 또 오늘 하루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아, 오늘은 오프, 오늘은 쉴래 이러고 그냥 하루 종일 잤다고 치자. 그래도 돼. 매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그래도 돼, 나. 그렇지? 그렇다고 내 인생이 무슨 뭐 꼬꾸라지지 않아. 오늘 열심히 했다고 뭐 대단하게 막 올라가지도 않아. 그런 것들이 쌓여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나랑 상황이 달라.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열심히 하잖아? 다시 얘기할게. 11월 달에 변화가 있다고. 오늘 하루. 아, 오늘은 몰라. 대충. 포기. 오늘은 오프. 하고 오늘 쉬잖아? 미안한 얘기인데 11월 달에 점수 이만큼 떨어질걸? 그 영향 준다? 안 준다고 말하지 마. 백 몇십일밖에 없어. 그 하루를 버릴 거야? 여러분, 여러분은 일반인과 달라요.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은 어마막지한 찬스의 때이면서 동시에 어마막지하게 무서울 때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움직여 올라가지만 오늘을 또 대충대충 살아버리면 내려간다고. 이럴 때가 없어, 인생에서. 되게 무서울 때야. 되게 또 감사하고 행복할 때이면서. 내가 이 영상을 말이야 매년 내가 찍어서 올리는데 요맘때 6년 전이구나. 6년 전에 내가 이제 처음 메가스터디에서 내가 이제 온라인 강사로 런칭을 하고선 내가 처음 이 영상을 찍어서 딱 올렸을 때야. 그때는 이제 뭐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을 때고 처음 막 이럴 때지. 근데 갑자기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 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저 기억하시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내가 뭐지 하고 클릭해봤어. 그 질문 게시판에 글이 뭐냐면 쌤 저 기억하시나요 하는데 보니까 오 기억나. 내가 옛날에 과했던 애야. 내가 대학 때 막 과외하던 애야. 그 단대 부고 다니던 애인데 이땡희라고 뭐 이름 생각할게. 그런 애가 있었어. 한 6개월 했었어. 그래 기억나 기억나. 근데 뭐 가서 기억나는 건 맨날 재밌게 놀다 온 기억만 나. 맨날 공부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맨날 가서 재밌게 놀아주다 왔어. 맨날 아주 기억나는 건 뭐 머리 이상하게 자르고 와가지고 멋있죠. 그래서 이상해 막 이런 뭐 이랬던 기억나. 근데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기억나. 그래서 쌤 많이 컸네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 얘기를 쭉 썼어. 자기가 어쨌건 고3 때 열심히 공부 안 했대. 그러고 재수를 했대. 재수 망했대. 삼수를 했대. 삼수도 망했대. 그래서 저기 하여튼 저쪽 강원도 쪽에 있는 어디에 있는 대학교를 갔대. 가가지고 한 학기 다니고 군대를 갔대.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고 돌아왔대. 그랬더니 겁이 덜컥 나더래.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해놓은 건 없고 난 뭐지? 그래서 무섭대. 그래서 자기 요즘엔 진짜 열심히 산대. 학교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자격증 공부도 하고 무슨 자격증 공부도 하고 토익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 새벽부터 일어나서 항상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인강 같은 걸로 토익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자기 이렇게 열심히 살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후회가 된다 막 이런 글을 쓰면서 그때가 딱 요맘때니까 이제 방학 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원래 서울에 사는 아이니까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 말이 뭐냐면 저 방학인데요. 그냥 서울 안 올라가고 저 그냥 학교 기숙사에서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유는요. 아, 선생님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아, 참 학교에 대해서 되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그 시선들 아, 너무 싫대. 그 자기를 다 무시하는 것 같대. 물론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아 주변에서 자기를 다 무시하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너무 짜증난대. 그래서 자기 그냥 서울 올라와서 있기 싫고 자기 그냥 기숙사에 앉아서 자기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냥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글을 쭉 썼더라고. 그래서 밑에다가 선생님 수험생들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자기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좀 하라고 이렇게 딱 썼어. 그 글을 보고 생각해보자. 일단은 하나는 야 걔가 왜 메가스터디에 왜 들어왔냐 도대체. 그렇죠. 일단은 그 생각해서 걔 입장에서 그거 아닐까? 수능을 한번 다시 봐볼까라는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메가스터디 기웃했을 거고 그러다가 우연히 내 영상을 받고 오 이거 나 옛날 과외 선생님인데 하면서 들어왔다가 얘기가 된 거겠지. 뭐 그러나 다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봤다면 또 연락이 왔겠죠. 뭐 선생님 다시 하게 됐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그러진 않은 걸 보면 그냥 미련이 남아서 기웃기웃은 했으나 뭐 열심히 자기 공부를 했을 것 같아. 여러분 걔가 바라보는 여러분은 얼마나 부러울까? 다시 여러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나이 때 공부 안 하고 그냥 아이 오늘은 쉬자. 아 공부가 안 돼. 슬럼프가 왔어. 라는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지 말지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할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런 글도 남겼을 거고 여러분 지금 정말 행복할 때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진짜 찬스일 때고 조금만 버티자. 한 130여일 남았는데 이것만 좀 버티자. 열심히 해보자고. 진짜 이럴 데가 없어. 여러분 시절을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절은 여러분 인생을 진짜 많이 바꾸게 되는 진짜 중요한 찬스였대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찬스와 기회들이 막 와. 그 기회를 잡아내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지 뭐.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20대를 향해 어마막지한 찬스의 시간이 지금이야. 이 시간을 어영부영 한숨 쉬고 짜증나 공부 안 돼 뭐가 싫어 어째저째 이 감정에 휘둘릴 만한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때가 어디니. 뭐 여러분은 뭐 이런 말은 웃기는 얘기지만 연대 다니는 애들도 무시할 수 있지 않아? 연대 다니는 애들 너 연대밖에 못 다니냐? 그러면 뭐야 너? 이러면 어? 나 수험생. 나 수험 안 봤다. 나는 내년에 전국 수석할 거야. 수석해가지고 난 서울대 뭐 막 수석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새끼. 하지만 어쨌건 뭐 얼마나 대단해. 그럼 수험생이야 수험생. 아무도 못 건드려. 알았어? 여러분 맴이라고 여러분 맴. 여러분 아직 수험생. 모든 기회가 열려있는 근데 요거 130일 있으면 끝나. 이 시간을 멋있게 활용해가지고 멋있게 딱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자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여름방학 때 뭘 어떻게 가고 커리큘럼을 어떻게 타고 자. 여러분 공부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야. 알았어?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보면 말이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쫙 공부 모드로 들어가면 말이 없어지더라. 말이 없어져.
뭐 선생님 상담할래요. 글쎄 공부 잘안 하는 학생이야 지금. 진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상담도 안 하더라. 그냥 열심히 하더라. 그냥 열심히. 뭐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언제까지 뭘 끝내야 될까요? 이래까지 저럴까요? 아직은 너무 말이 많은 거야, 그렇지? 너무 많이 생각도 많은 거. 그게 아니잖아. 공부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야. 제가 물론 이제 다시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공부하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캐스트를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꼭 여러분한테 이번 여름방학이 들어가기 전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 요거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찬스의 때다. 그리고 감사할 때다. 그리고 행복할 때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아,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이 감사하고 행복한 이 순간을 누리시고, 이 순간을 최고의 기회로 삼아내셔서 이번 11월에 대박 칩시다. 그리고 수능까지 대박 다 쳐냅시다. 알겠나요?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돼야지, 그래. 열심히 해요. 알았죠? 여러분 잘할 수 있어. 알았어? 잘할 수 있어. 놀지 마. 우리 지금부터 하는 거야. 알았지? 이제 그리고 아 우울해 공부 안돼 이러지 마. 공부 안 되면 꾹꾹 참고 막 해. 생각을 조금만 바꿔. 아난 진짜 행복할 때, 나 진짜 감사할 때네. 아 근데 내 인생 이럴 때가 어딨어 하면서. 와 진짜 진짜 좋을 때다 하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130여일 후에 꼭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1111 찍힌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 대학교에 합격할 거야. 내년엔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며 잘 대학교에 다니게 될 겁니다. 알겠죠? 꼭 그렇게 되는 우리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 되실 거고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